골라터는 재미가 있다. 비욘드 리포트 주간 전망대입니다. 오늘도 우리 금융시장의 핫한 아이템들을 리포트 받기 위해 빗자리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들어가서 토크 할 얘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일단 FOMC 누가 좀 얘기해 주시네요. 김상훈 연구원 한번 쭉 정리 한번 해줄래요? 예, 뭐 별 시장에서 크게 기대도 안 했지만 역시 뭐 별 내용은 없었던 것 같고요. 네. 제가 봤을 때 이제 조금 의미가 있었던 것은 일단 첫 번째 만장일치였다는 거. 뭐 한 사람이라도 이제 뭐 만약에 만장일치가 안 되었으면은 시장에서는 혹시 9월 뭐 얘기가 좀 있었을 텐데 만장일치고 여전히 뭐 고용은 나쁘지 않은데 물가가 이제 연준이 바라는 수준만큼 아직 올라오지 않고 있다. 그래서 연준은 계속 좀 딜레마에 빠질 것 같거든요. 인상 얘기하면은 달러가 강해지면서 유가를 눌러버리고 물가는 못 올라오고 그래서 뭐 시장에서는 9월 아직도 전망도 많지만은 점차 좀 뒤쪽으로 밀려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9월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오늘 그 FFR에서 예, 엇갈리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FFR 그 선물에서 9월이 이제 0%가 나오기는 나왔거든요. 9월 확률이. 예. 그러면 시장은 일단 아직은 9월은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예. 본다. 다른 분 9월이라고 보시는 분도 혹시 있어요? 저는 굳이 그 지금 9월 해도 12월 해도 무방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무방하죠. 그랬을 때는 반대로 생각하면요, 9월이 아닌 이유가 별로 없다는 생각들 때문에 그 12월과 내년으로 가게 되면은 부담들이 되게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그 이 사람들이 이제 바램이 실은 네. 9월에 몰려 있는데요. 일단 한 대 빨리 맞자 하는 생각일 겁니다. 그래서 그 지금 제가 저기 한 3주 전에 잠깐 저기 브라질 갔다가 뉴욕 좀 들려갔다는데 그 사람들 생각은 7월에 금융시장 상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고 그때가 그리스 때문에 이슈가 됐었고 중국도 그렇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냉철하게 좀 판단해 봤을 때 지금의 상황이 아주 그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정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이냐. 미국 입장에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9월과 12월이 실은 지금 동등한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그 반대로 9월이 아닐 이유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9월의 인상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난 그 근데 이번에 그 옐런 예 저가 한 증거 중에 제일 그 좀 의문시되던 게 그거거든요. 완전 고용이 왔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완전 고용. 네, 뭐 고용은. 완전 고용까지 왔다. 실업률이 5.3. 네. 미국이 완전 고용이 5에서 6%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고용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고용률이 안 올라오고 있는데 도대체 완전 고용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가? 그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 고용률이 위기 이전 수준하고 비교해서 뚝 떨어졌다가 지금 아직까지 한 1, 2%포인트 정도밖에 회복을 안 한 상태거든요. 그것도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언제든지 올릴 수 있다라는 걸 시장에 물가가 아직 좀 아니지만 고용은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올릴 수 있고 저도 생각이 그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뭐 9월이든 12월이든 25bp씩 이런 방법 말고요. 뭐 9월에 가서 뭐 하단 제로를 없애버린다든지 뭔가 하여튼 시장에 생각은 안 했지만은 하고 우리는 뭐 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아, 그렇게 할 수도 예. 있다? 예. 그래요. 근데 그 금리 인상하면 달러 강세예요? 사실 뭐 과거 사례를 보면 금리 올렸을 때 오히려 떨어질 때도 있었고요. 네. 금리 올렸을 때 오른 경우도 있었는데 이번 경우는 저는 후자 쪽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사실 뭐 2004년부터 6년까지 사례를 보면 이제 금리를 올렸을 때 달러가 조금 오르다 말았었거든요. 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는 달러 자산이 아니더라도 투자했을 때 기대 수익률이 높은 자산들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중국도 부흥하는 시기였고 신흥국도 팽창을 하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럼 달러 자산 아니면 뭐를 투자할까 했을 때 별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 자산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경기도 그렇고 그런 면에서 경기도 그렇고 통화정책도 그렇고 다 좀 달러 강세를 지지하는 쪽으로 갈 것 같아요. 강세 쪽으로 갈 것 같다? 채권 쪽의 비중이나 채권 이외에 또 다른 뭐 대체 투자? 이런 것까지 해서 지금 최적 배분하려고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2012년, 13년부터 우리나라의 국내에서 저금리, 저성장이란 말이 거의 유행처럼 퍼지면서 아 이제 우리도
안 되겠다 국내에서 나가게 다 말아먹었고 2000년대는 가지 말라 그랬고 이제 본격적으로 나가는 큰 변화의 시작이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해외 채권 투자 지금 어느 정도 했었어요? 준비 오신 분 한번 네. 얘기해 주실까? 채권 투자가 꽤 많이 금융위기 이후에 나가고 있거든요. 이게 예. 국제 수지 기준으로 이제 해외 주식이나 채권 투자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고요. 예. 이게 파란 막대 그래프가 채권 투자인데 14년도에 집중적으로 또 많이 나갔었어요. 뭐 그때 보험사들 중심으로 많이 나갔던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뒷부분에 말씀하시겠지만 뭐 고령화랑 뭐 연기금 중심으로 이렇게 채권 투자가 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걸 보시면은 그 다른 뭐 저금리 겪었던 대만이나 그런 나라도 그랬는데요. 2012년, 13년부터 해외 투자가 많이 늘어나고 하는데 이게 이제 2012년, 13년부터 우리나라의 국내에서 저금리 저성장이란 말이 거의 유행처럼 퍼지면서 아 이제 우리도 안 되겠다 국내에서 나가야겠다 하면서 확실히 그런 인식이 생기고 나면은 외국도 그렇고 이렇게 좀 많이 해외 투자가 늘더라고요. 실제 해외 채권 투자를 시작한 거는 90년대인데요. 90년도 외환위기 때 이미 인도네시아 회사채, 태국 회사채, 그다음에 러시아 국채는 기본으로 했다가 다 말아버렸죠. 다 망했죠. 네. 실은 그게 시작이었는데요. 그때 지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투자들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 문제가 생겨서 실제 우리 외환위기의 트리거가 실은 거기서 발생했고요. 은행들 전금사가 해외 달러 펀딩했다가 돈을 못 받았죠. 그래서 그 정부에서 실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래서 명목이 끊어졌다가 그래서 2007년에 우리가 서프라임으로 대만, 일본, 홍콩 할 것도 없는 전 세계가 CDO로 다 작살이 난 동안에 우리는 별로 없었어요. 그게 우리가 리스크 관리 잘한 게 아니고 하지 말라 그래서 실은 안 한 겁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다가 아까 말씀하신 이제 2012년, 13년도 저금리로 나가려고 하는데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가 2012년 말과 13년에 집중적으로 나갔다가 버냉키 쇼크 맞아서 대통 터지고 이제 조금 이제 다시 해보려고 하는 이 참 어떻게 보면 거꾸로 탄 이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정부가 해외 투자 활성화 방안을 내놨잖아요. 그게 어떻게 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이제 진행되고 있는 투자의 어떤 변화에 네. 이제 정부가 이제 용인을 해주고 뭔가 이렇게 좀 판을 깔아줬다라는 의미이지 실제로 어떤 정책 자체가 어떤 막 이렇게 해외 투자를 가속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아닌 것 같고 시기가 어쨌든 아까 전승희 연구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환율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과 같이 맞물려서 일단은 좀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판을 깔아주는 그런 정도의 효과가 아니었나 이렇게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아까 좀 큰 차원에서 저희가 90년대에 다 말아먹었고 2000년대는 하지 말라 그랬고 이제 본격적으로 나가는 시작이라는 의미에서는 원래 저 정부는 늦게 움직이잖아요. 네. 그래서 큰 변화의 시작이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정부 생각이 바뀌었다고 보는 거죠. 이제부터 요기 시작으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세제 혜택 또 그동안은 그렇죠. 쓸데없는 거 하지 마였는데 이제는 한번 해봐. 우리가 이런 그 실은 경험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의 커다란 변화의 시작이 아닐까. 그럼 우리나라도 이제 와타나베 부인 생기는 건가? 대만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많이 이제 거기도 우리랑 비슷한 상황이 처해지니까 해외로 나가라고 이제 달러를 퍼내고 그러면 경상수지 측면에서도 IT 수출 많이 하는 건 유리하고 투자자들한테는 해외 수익률 높일 수 있다 해서 일거양득 뭐 했는데 우리는 지금 정책은 시작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판은 깔아줬는데요. 아직까지 뭐 해지라든지 규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자들이 왜 하지 말라고 해도 돈이 될 것 같으면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하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뭐 규제나 이런 해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 뭐 완전히 막 시작되고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해외 펀드 같은 거 투자하는 게 세제 혜택이 국내 펀드하고는 다르죠. 국내는 없는데 해외는 세금 물리잖아요. 네. 그죠? 어쨌든 우리 해외 채권 투자 뭐 우리 한국판 무슨 부인 무슨 부인인가 나도 들었는데 까먹었네. 그 뭐 와타나베 같은 여기는 아직 본격화됐다고 보기는 힘들고 아무래도 어제 뼈막과 전승지 여신 얘기했던 것처럼 그 작년에 보험 뭐 이런 데가 연금 투자하느라고 어쩔 수 없이 나가고 이런 기관들이 주축이 돼서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연금이 뭐 그 작년에 주식채권 부동산 다 합쳐서 5.25% 수익률을 냈는데 그중에 해외채권은 9.23%라고 그랬다 그러대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 국민연금은
주식하고 채권, 국내 주식 채권 부동산에서는 얼마나 깨졌다는 얘기야? 국내 이해가 안 가는데. 국내 주식은 마이너스가 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죠? 예, 국내 채권을 제일 많이 들고 있습니다. 한 55% 가까이 들고 있는데 그건 그냥 뭐 나쁘지 않은 수익률이고 해외 채권을 아마 한 4~5% 들고 있는데 거기서 9% 내고 대체 투자를 한 10% 정도인데 거기서 수익을 좀 많이 내고요. 근데 그걸 이제 예, 주식에서 그게, 이제 좀 그게 대체 투자가 그게 대체 투자거든. 진짜 그 예. 위험한 투자거든요. 그게 하이 리스크이기 때문에 하이 리턴이 나와야 되거든. 그렇죠. 그 아마 그 금융연금이 9% 9.23이 났는데 실제 작년에 선진국 그 미국과 뭐 독일 같은 걸 채권을 갖고 사시면은 벤치마크가 한 8.5, 8.78 났을 겁니다. 아, 그러면 그거보다 조금 더 났던 거는 아마 신흥국 쪽으로 좀 더 해서 작년에는 실은 해외 채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 저희가 지수가 이제 선진국 채권이 있고요. 신흥국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달러 채권이 있고요. 우리 KP 같은 거죠. 신흥국 로컬 채권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JPM, GBI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GB, 그러니까 로컬이 아니었으면은 실은 그 달러 채권으로도 거의 6, 7 이상 정도 해서 조금 더 벤치마크보다 조금 더 잘하신 이런 그럼 뭐 잘한 것도 아니네 사실 뭐 하이리스크, 하이일드 투자해놓고선 조금 더 올려놨다 그러면 뭐 아닙니다. 그게 오히려 하이일드가 안 나왔고요. 하일드가 또 안 나왔어요. 예, 하일드는 안 나왔고요. 국채가 급자 양적 완화로 등급되면 쫙 빠지면서 돈을 많이 번 이런 상황입니다. 아, 작년에는 국민연금은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 진짜 다른 나라 연금은 좀 어때요? 뭐 일본의 공적연금도 좀 유명하고 캘퍼스가 잘하기로 유명하죠. 그런데들은 수익률이 어땠어요? 일본 공적연금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아베노믹스의 일환으로 거기도 워낙 국내 채권만 많이 하고 있으니까는요 이제 나가라라고 해가지고 그 국내 주식도 많이 사고 그래서 니케이가 오른 배경 중에 하나가 이제 연금이 주식을 자국 주식도 많이 사고 해외로 나가라고 해가지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는 뭐 나갔으면 웬만하면 다 수익이 났으니까는요 그래서 수익을 많이 올린 걸로 예, 알고 있고요 뭐 노르웨이 국부펀드 이런 데는 우리 한국 원화채도 많이 뭐 사는 예. 고객님 중에 한 분. 네, 돈 많이 벌었겠네. 그렇죠. 예상치 않던 금리 인하가 도대체 몇 번 있었던 거예요? 네. 그 작년 수익률만 우리가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작년에는 실은 대부분 다 좋았거든요. 그다음에 2013년이 좀 안 좋았고 2010년 그 이제 서프라임 위기 터지고 나서 10년, 11년부터 수익률이 거의 다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깨진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지난 한 10년치 이렇게 봐야 되는데 요 캘퍼스나 뭐 일본은 거의 자국 위주로 갔으니까 노르웨이나 이런 애들은 깨지고 벌고 깨지고 벌고를 쭉 감안해 보면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냈어요. 근데 우리는 실은 거의 국내만 하다가 이제 2000 그 저기 외환이 서프라임 이슈 이후 나기 시작하게 되니까 한 5년치 봤을 때 그동안 너무너무 좋은 사이클이었기 때문에 아 보통보다 조금 더 벌었다. 근데 이제 앞으로가 이제 진짜 승부가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한 10년, 20년 지나봐야지 아는데 아직은 5년 정도 갖고는 얘기하기 좀 어렵다. 아, 참고로 국민연금이 16년부터 20년까지 자산 배분안을 발표했는데 네. 지금 해외 투자 비중이 21% 정도거든요. 근데 2020년까지 30% 늘리기로 결정을 했어요. 앞으로 계속 늘어날 예정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중국이 지금 채권 시장 개방을 확대한다고. 중국 개방하면 글로벌 채권 시장이 좀 충격을 받나? 일단 그 저번에 그 시티뱅크에서 이제 각 중앙은행들에서 이제 그 외자 운용 부서에 대한 어떤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는데요. 네. 그 보니까 좀 재밌었던 게 이제 적어도 위안화가 어쨌든 이제 위상이 계속해서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외환 보유액에서 이제 그 한 적어도 7에서 한 10% 정도는 위안화로 이제 2025년까지 그러니까 아직 기간은 좀 많이 남아있지만 이제 늘리겠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미국을 제외한 각 중앙은행들이 갖고 있는 이제 외환 보유액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보면 대체로 이제 아주 적게 보면은 한 5조, 6조 달러, 좀 많이 보면은 한 10조 달러 정도 규모가 되는 걸로 이제 그 언론에서 보도가 됐었는데요. 뭐 10조 달러라는 규모 자체가 어쨌든 없던 수요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클 수 있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게 좀 분명히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게 지금 뭐 중국 국채 특히 10년짜리 같은 경우에 한 3%, 4% 정도 된데 뭐 최근에 좀 올라왔지만 독일 국채 굉장히 뭐 0% 했다가 이제 뭐 0.6%, 0.7% 미국도 이제 올라와 봐야 이제 2% 초중반 그러니까 사실 투자 수익률에서 보더라도
중국 정부에 대한 신뢰만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제 그 위안화에 대한 수요, 특히 위안화 채권에 대한 수요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저는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글로벌 채권 시장의 어떤 투자 흐름에 있어서 중국 시장 개방이라는 게 굉장히 좀 상징적인 분명히 변화가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 이제 올해 11월에 이제 IMF에서 이제 SDR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위안화가 어쨌든 SDR에 포함이 되게 되면 어쨌든 5대 리저브 커런시 안에 이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거는 뭐 좀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좀 크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중국 채권 시장은 장기적으로는 동의하고요. 단기적으로 1, 2년, 2, 3년은 아니라고 봅니다. 문제가 상당히 있다라고 보는데요. 네. 아마 제가 작년에 아마 6월에 안유화 박사님 나와가지고 저희가 중국 시장만 얘기했던 걸 기억납니다. 그때 RQP 시장이 열렸기 때문에 지금 딱 1년 지났는데요. 그때부터 1년을 만약에 제가 중국 채권 시장을 들어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별로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1년 동안 중국만 열심히 봐서 했다면은 지금 실은 쓸모가 없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왜 그러냐면 중국이 이제 그 4조 달러가 되는 지금 신흥국 중에서는 가장 큰 시장이고요. 두 번째가 1.5조 달러가 브라질 채권 시장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한 1.3조 달러 이렇게 되는데요. 중국 채권 시장은 실은 좀 허당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 그 회사채 디폴트가 나기 시작하면은 AA급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이거는 거의 우리 IMF 외환위기 이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전에 우리가 거의 AAA 한복이야 전부 다. 여기서 부도가 나기 시작한 게 외환위기 시작이었는데요. 지금 중국은 이 신뢰가 되지 않는 이런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중국이 지금 이 여러 가지 문제를 채권 시장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음성화돼 있던 그림자금이랑 이런 것들을 채권 시장 양성화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일부는 또 이제 성강통, 후강통이라는 에코티 파이낸싱을 통해서 지금 그러다 아직 문제가 좀 생겼죠. 채권 시장은 근데 최근까지는 관심이 전혀 없고요. 돈은 우리도 많아. 그러면서 금리가 계속 내려가고 작년에 생각했던 그 이제 수업을 했을 때는 오히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냥 열어둘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부터 중국 시장은 그러니까 저희가 경험했던 거랑 똑같은 상황이 나올 것 같아요. 뭐냐. 우리가 외환위기 끝나고 나서 바로 이제 제대로 된 채권 시장이 될 줄 알았는데 1년 반 있다가 대우 부도 사태가 터졌습니다. 35조가 작살이 나가지고 우리 채권 투자가들이 극도로 보수화됩니다. 그리고 2년 뒤에 또 카드가 터져요. 그러니까 중국이 실은 이런 식의 크레딧 이벤트로 인해서 점점 정상화되는 시장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직 잘 나오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을 저희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채권 시장을 정상화하는 방안들을 하고 있는데 실은 두려워서 디폴트도 잘 못 내고 이 가운데 저희들의 그 노하우들을 실은 갖겠다 좀 배우고 싶어 하는데 그게 좀 잘 안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희가 S&P 무디스가 평가하는 글로벌리 A등급 내부의 신용평가 시스템을 못 믿기 때문에 국내 이익이 아니고요. 외부가 평가하는 이런 것만 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될 거기 때문에 당분간은 우리가 들어가 살 수 있는 게 상당히 좀 제한적이다. 3년, 4년 지나고 나서 좀 깨지고 나서 그때가 하면... 진짜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들어가서 말해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언젠가는 우리가 가야 되고 위안화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 가야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지난해 막 그 RQP하고 준비 많이 하고 국내에서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들어가고 싶어 할 때는 안 열어주고 뭐 조금씩 열어주고 하더니 요즘 막 개방한다고 하는데 약간 느낌이 자기들이 좀 어려우니까 이게 지금 막 열어주는 그런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남들이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때 그때 들어가야 고수익기가 있습니다. 네, 좀 몇 년 지나고 나면 고수익기는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 중국 얘기가 나왔으니 신흥국으로 안 넘어갈 수가 없죠. 네, 신흥국 중에 요즘 제일 충격을 받고 있는 게 브라질 아닌가 싶은데 우리가 한동안 금융기관들이 브라질 채권 사라 그래가지고 다 브라질 채권 샀다가 통화 가치가 브라질이 헤알인가요? 헤알이 뭐 이렇게 막 급등을 하면서 다 키운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요즘 브라질 채권 시장 어때요? 집 부분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일단은 뭐 브라질 지금 여기 나온 그런 신흥국 통화들이 올해 절하율이 제일 높아요. 일단은 뭐 10% 또 절하예요? 예, 10% 미만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절하율이 높은 상황입니다. 예, 상황이 뭐 통화시장으로 봐서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 그럼 많이 절하되어 있을 때 들어가면은 벌겠나요? 근데 더 절하되는 거예요? 일단 아무래도 지금 절하된 게 그 헤알이
한 12년의 최대 약세이거든요. 근데 네. 그 12년 전 그 앞에가 언제냐면 2000년대 초반에 브라질이 한번 그 못 갚을 뻔 했을 때 IMF도 돈 받고 그 시절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브라질은 뭐 아시다시피 원자재 가격이 안 좋으니까 달러 강해지고 거기서도 한번 좀 어려움을 겪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또 S&P가 등급을 갖다가 지금 투자 적격 등급 제일 끝에 BBB 마이너에 있는데 이제 S&P가 그거를 이제 등급 전망을 네거티브로 낮추면서 혹시 적급 등급에서 빠지지 않을까는 좀 두 가지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아마 저희는 작년에 작년 아마 이맘때 겁니다. 그때 중국 RQP망 얘기할 때 제가 브라질을 갔다 와서 월드컵 한창 할 때입니다. 그때 헤알이 2.2였는데요. 저희는 갔다 와서 브라질 채권 비중 축소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실은 회사에서도 좀 욕먹고 그때 다들 열심히 하실 때 저희는 비중 축소를 얘기했던 거는 이게 호세프가 당선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지금 물가를 이제 전기 이 브라질은 그 수력 발전이 70%를 차지하는데 비도 오지 않고요. 전기로 비중이 많은데 좀 높은데 이 올려야 되는데 올리지 않습니다. 버스 요금 데모한다고 올리지도 않고요. 이게 선거 끝나면 올라가는 게 당연히 보이고요. 그다음에 호세프가 앞에 있는 룰라 정권이 10년 동안 잘해왔던 그 거시경제의 삼각축을 다 허물어뜨려 버렸습니다. 집권 위기가 별로 달라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환율은 약세, 그다음에 금리 상승이라는 저희 해외 채권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그 두 가지인데요. 두 가지 동시에 나올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비중 축소를 시켰는데 3주 전에 갔다 왔는데요. 이런 것 같습니다. 주식이요, 저희가. 한 2,000짜리가 지금 서프라임 위기로 인해서 한 1,200된 것 같습니다. 우리 주가 지수가. 이게 보니까 한 1,000도 떨어질 것 같아요. 한 900도 될 것 같습니다. 990만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2,000에서 비중 축소할 때랑 1,200부터는 이제 조금 싸다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2002년부터 헤아라 4.0에서 쫙 내려왔던 이 한 12년의 차트를 한번 보니까 이게 실은 첫 번째는 이 나라가 디폴트 날 거냐 안 날 거냐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브라질이 디폴트 가게 되면은 이거 하면 안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 해외 채권은 사이클입니다. 특히 환과 금리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근데 보니까 4.0, 4부터 쫙 10년 동안 내려왔을 때 핀포가 어떻게 했냐면 2002년 말에 들어가서 560%를 벌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우리의 그 증권사들이 들어가기 시작한 게 10년, 11년 그 핑크 간 걸 보고 들어갔는데 사이클을 보니까 나와야 되는 사이클입니다. 우리는 이 사이클을 아까 저 정부가 하지 말라 그랬고요. 이러다 보니까 완전 뒷북을 때린 겁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지금 바닥에. 그래서 이 세 개입니다. 1200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헤아리 저는 이제 신용 등급이 바로 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인도 케이스를 보면요. 2012년에 12년 4월에 인도의 등급을 네거티브로 내려버립니다. 트리플 B 마이너. 그리고 2년을 기다리는데요. 그래서 2013년 말부터 환율이 저 루피가 67까지 가면서 난리가 나는데 절실하니까 인도가 바뀌더라고요. S&P는 이런 역할들을 합니다. 정부한테 너네가 이걸 하지 못하면 강력하게 바뀌지 않으면 등급 내려버린다는 압박을 가하면 이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거를 기다리는 것들이고 해서 그 구조 개혁이 지금 시작이 됐기 때문에 2000에서 1200까지 왔는데 다시 한 뭐 900 한번 치고 그리고 나서는 천천히 한 3, 4년을 걸쳐서 이런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기 때문에 올해 말이나 내년 정도부터는 이제 투자 타이밍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돈 싸는 거 내년에 가겠습니다. 네. 자. 우리 브라질 하면 그 다음에 러시아 얘기 안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원유, 원자재 동네. 러시아는 어때요? 러시아는 이제 유가가 반등을 하면서 이제 환율도 좀 안정을 찾는 듯 했었고, 네. 뭐,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문제들이 물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지정학적인 우려감도 약간 좀 줄어들긴 했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여전히 좀 저는 좀 불안하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러시아가 어떤 뭐 부도 상황이라든가 뭐 상황 능력 면에서 아주 치명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러시아 제일 불안한 게 푸틴.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정치적인 문제 말고 그냥 경제적인 어떤 숫자로만 보면 사실 상황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뭐 그렇게 뭐 불안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치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특히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에 대한 너무 좀 이렇게 그
외국인 투자가들에 대한 어떤 그런 대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좀 편협하거나 좀 부족한 부분들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게 좀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유가 자체에 대한 고민들이 사실 좀 있는 거죠. 그렇죠. 최근에 달러도 굉장히 좀 강한 데다가 뭐 계속해서 40불 뭐 50불 여기서 바닥이다라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이제 공급 과잉에 대한 이슈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일단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들이 있어서 저는 여전히 브라질도 조금은 좀 불안하게 좀 보는 게 좀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 저는 이제 저희가 이제 러시아를 3월 말에 이제 탐방을 한번 해봤었는데요. 네. 러시아에서 느낀 거는 방금 그건데요. 올 초에 그 이제 유가 좀 반등하고 이 상황이 좋아졌는데 S&P 무디스 피치가 등급을 정크로 확 내려버렸어요. 예. 그것도 트리플 B 제로에서 이거는 저희가 이 시기 지표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국가 부채하고 재정 뭐 이제 재무 뭐 이런 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보는 측면 중에서 경제와 재정도 있지만 정치 제도적인 문제, 지정학적이고 이벤트에 대한 어떤 대응력이 있는데 현저하게 이 문제가 이게 심각하게 저하됐기 때문에 정크로 내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우크라이나 이슈의 문제가 잠깐 지금 소강이긴 하지만 다시 나오게 될 가능성이 있으면서 제재가 계속되니까 기업들이 펀딩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중앙은행에 대해서 지금 자금을 다 요청하는 상황인데요. 러시아는 원자재 기업 말고는 실은 괜찮은 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제일 문제가 은행인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른 나라들을 볼 때요. 브라질 아까 쭉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나라 지금 문제가 많은 브라질 문제가 많은데 아젠다가 튀어나왔고요. 이거를 바꿀 거냐 말 거냐 이렇게 됩니다. 러시아는 아젠다가 못 나오고 있어요.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맞지만 지금 푸틴한테 무슨 변고가 되기 전까지는 이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심각한 국가 자본주의고요. 그래서 그 저희 생각에서는 올해 말이나 내년에 다시 작년처럼 그 바로 디폴트 가지 않겠지만 65루블을 넘어서는 그런 상황 때 잠깐 투자 그런 거는 히트 전략 지금 해외 채권 투자 전략이 지금 다 나오고 있는 건데 국가별로 네. 자 우리 다른 거 좀 조금 짚어보고 그 가면은 지금 중국 증시 쇼크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글로벌 채권 시장 그러니까 특히 신흥국 채권 시장 쪽에 영향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봐요 종합적으로? 일단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하면은 뭐 이론적으로 봐도 그렇고 경험적으로 봐도 네. 이제 미국이 돈을 풀었을 때 미국에서 빠져나가서 이머징으로 갔던 돈들이 다시 이제 들어온다는 거지 회수가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우려들이 있는데 이미 뭐 회수될 나라들은 되고 있고요 보면은요 뭐 인도네시아 이런데 뭐 지난해부터 해서 소위 그 뭐 털린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네. 예, 좀 회수가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연준도 약간은 조금 달라진 게 예전에는 그때 G20에서 우리나라가 신흥국 대표로 너네 금리 올릴 때 이머징한테 말해주고 올리면 안 되겠냐 했다가 무슨 뭐 우리 미국 중앙은행이 무슨 소리냐 했던 연준이 오늘 FOMC에서 그 성명서 끝에 보면 세계 금융시장과 경제를 또 살피고 이렇게 한 줄은 이래 요즘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그것도 의식은 하긴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신흥국에서 이제 돈이 빠져나오는데 그게 이제 소위 이제 펀드멘탈이 약한 쪽부터 예. 그 뭐 우리가 지금 ATM이라고 하지만은 예를 들면 내가 현금이 있고 주식이 물린 게 있는데 일단 돈을 찾아야 되면은 원래 이론적으로는 물린 주식을 팔아야 되지만은 현금 빼서 하듯이 원화가 약간 그래서 약한 것도 있지만 물려 있는 주식들은 이미 처분 안 되겠다 싶은 것들은 처분하고 있고 그 신흥국이 이제 펀드멘탈 약한 쪽부터 순서로 이렇게 오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신흥국 전체가 한국도 뭐 피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신흥국 제일 상단에 있고 펀드멘탈이 안 좋은 쪽은 뭐 당분간은 좀 계속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 그 신흥국 채권 투자 이렇게 보면 결국 이제 우리 전승재 씨한테 물어봐야 될 부분인데 그래요 우리가 현대건설에서 해외 기차하는 데 들어가서 작업을 잠깐 했었는데 기차하는 작업 들어가서 잠깐 작업을 해보니까 국내 금리차가 2%포인트면 남는 게 없더라고 해외에서 기차해봐야 그러니까 뭐 중간에 회지 비용하고 그러면 이제 수수료하고 다 치면은 한 2%포인트 정도가 그 기체 비용으로 해외 쪽은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별 차이가 없다 그랬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면 달러 기차할 때 얘기고 신흥국 채권은 지금 그 우리가 원 달러는 해지가 가능해도 달러 인도네시아 루피는 해지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지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돼요?
일단은 이제 통화별로 해지했을 때 비용을 정리해봤어요. 네. 이게 그러니까 1개월물로 계속 롤오버하면서 해지하는 비용, 그다음에 이게 1년짜리로 하는 비용인데 이게 지금 1년짜리로 보자면은 위안화 같은 경우는 해지를 하면 그냥 마이너스 2.3%가 깨지고요, 연율로. 그다음에 그 헤알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0.2%. 예,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루피는 마이너스 5.9%, 러시아 루블은 마이너스 9.7%. 결국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냥 사이클을 타야 돼요. 그 신흥국 채권은 뭐 국면국면에 그 예상했던 환율과 뭔가 너무 달라졌을 때 잠깐 해지를 했다가 풀 수는 있지만 해지를 하고 투자하려고 처음부터 작정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전 세계 채권 중에서 선진국 채권이 약 86%고요. 신흥국 채권은 한 14%입니다. 근데 그 신흥국 채권이 달러 채권 시장이 있고요. 우리가 KP가 밖에 나가서 달러로 조달하는 거. 인도네시아도 인도도 이런 시장이 있고요. 실은 지금은 그런 것들이 조금 메리트가 있습니다. 5%, 6% 또는 4%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우리 것보다 높고 달러로 돼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 거시경제 역력성이 흔들리지만 않으면 괜찮습니다. 환을 반드시 해지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정 부분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환을 여는 것. 그 이제 로컬은 너무 비용이 많으니까 실은 환에 대해서 분석해서 투자하는 게 맞, 환 투자가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는 비용이 얼마 안 들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약세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지를 많이 하고 기관 투자 같으면 파셜리도 합니다. 그게 이제 일본이나 이런 데들 많이 하는 것들. 네. 자 이제 우리 마무리할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마디씩 다 이렇게 세 분한테 얘기 들어보 여기는 마무리를 환투기라고 정리해 주셨으니까 만들어도 되는데 자 2015년 하반기 해외 채권 시장 전망과 해외 채권 투자에서 필요한 전략 어떤 게 있어야 되는지 각 2분 정도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세 분 다. 저는 기관 투자가랑 개인 투자가 할 수 있는 게 서로 다르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기관 투자가가 뭐 사실 너무 신흥국을 할 수는 없고 개인 투자가가 선진국을 할 뭐 따로 특별한 이유는 없을 거라고 그걸 보면요. 그런데 예를 들면 브라질 같은 경우는 그냥 큰 사이클을 보고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디폴트가 안 나면은 그만큼 높은 금리를 주는 채권이 없으니까요. 투자 적금 등에서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거를 이제 일부 그 분들 중에 보면은 원 헤알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걸 약간 딜링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 헤알을 보게 되면은 결국 이건 두 가지가 그렇게 돼야지 이제 수익이 나는 구조지 않습니까? 이제 원화가 브라질보다 펀더멘털이 안 좋아져서 한국이 거기서 이제 수익이 나든지 아니면 브라질이 한국보다 엄청 좋아져야 되는데 그걸 이제 확률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딜링을 하려면은 사실 주식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시면 이제 사이클을, 예, 채권 본연에 혹시, 투자하시는. 혹시 채권 하시는 분 아닌가? 아, 예. 해외 채권은 반드시 필요한 거다. 왜냐하면 국내 채권 시장이 전 세계에서 1.2%밖에 안 됩니다. 네. 왜 우리가 그것만 해야 되느냐 문제가 있고요. 나머지 실은 98.5%를 이제 해야 되는데요. 국민연금뿐 아니라 전부 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일단 준비가 너무 안 돼 있습니다. 정부의 의지가 너무 부족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역 연구가 안 돼 있습니다. 미국 채권 시장도 안 돼 있고요. 유럽도 더더욱 안 돼 있고 신흥국은 말해봤자 뼈나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막 돌아다닌 실은 전 세계를 지금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시고 사장님도 가시고 매니저도 가고 SBS 채널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출장 보내달라는 얘기네. 맞습니다. 첫 번째 지역에 대한 공부는 이제 이거는 단순한 매크로 경제 분석이 아닙니다. S&P 무디스 피치가 분석하는 그 소버린이라는 틀은 실제 국가가 아니라 정부입니다. 브라질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개 지역에 대해서 정치 경제를 분석을 하는 이 저 백업을 많이 중국만 할 게 아니라 실은 많이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 나라들이 과거 위기 때 어떻게 했는지 과연 디폴트로 갔는지 아니면은 또 슬기롭게 극복했는지를 분석을 가지고 그걸 10년 20년 뒤에 지금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서 그걸 가지고 사이클을 반대로 저 분석을 해야 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금리 분석과 그 다음이 이제 환입니다. 그래서 환은 선택을 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 이 많은 자료 중에 선택해서 파셜리로 묶을 건지 아니면 완전 풀헤지를 할 건지 아니면은 열어둘 건지 이렇게 가려면은 너무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해서 실은 지원이 너무 많이 필요한 건데 지금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운 편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다음 우리 허정환입니다. 저는 이제 뭐 어떤 해외 투자의 어떤 위험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들 말씀을 잘 해주셨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2000년대 초반에는 뭐 당연히 이제 어떤 선진국보다는 이제 이머징이 굉장히 좋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융 위기 이후에는 또 역으로
선진국이 이제 이머징보다 조금 더 좋은 국면으로 많이 나왔는데, 제 생각에는 한 2017년 정도부터는 또 그래도 일드가 높은 국가들의 투자라는 어떤 자금들의 수요가 굉장히 좀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분명히 저는 뭐 길게 보면 분명히 기회는 있다. 그리고 아까 신한용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사이클을 탈 수 있는 기회가 곧 머지않은 미래에 분명히 좀 오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채권 투자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 안전성과 또 신흥국이라고 하는 약간 리스크 테이크가 좀 같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신흥국이 다 같이 가는 흐름이었는데, 예를 들면 커머더티 랠리와 함께. 근데 앞으로의 신흥국 채권 투자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내에서도 국가별로, 그다음에 어떤 정책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뭐 어쨌든 뭐 좀 그냥 아주 이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일단은 지금은 스타디아를 하는 시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직 투자는 하지 말고 공부해라. 네, 알겠습니다. 전에 그 외환위기 때 아까 얘기를 제가 다들 조금 뻔뻔했었는데, 외환위기 때 생각을 해보면 그때 인도네시아 채권이 수익률이 한 십몇 프로대였던 것 같아요, 내 기억에. 그래서 이제 스팟 시장에서 조달하면 몇 프로밖에 안 죽이니까 그 차이를 거의 한 10% 이런 걸 먹으려고 뛰어들어갔다가 다 망했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망했죠, 그때. 그래서 그거는 공부는 하긴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공부 안 하고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뭐 제가 이런 얘기를 제가 채권에는 뭐 애널리스트도 아닌데 얘기를 해보면, 그 여전히 블룸버그에서 계속 오늘 오기 전에도 그 LME의 그 구리값, 3개월물 구리값을 봤더니 피크에서 반토막이더라고. 2011년은 만 원 가던 게 지금 5천 원? 근데 이게 계속 아직도 하향 국면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태라 그러면 조금 있으면 이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올라갈 텐데, 금리가 올라가게 경기 여자 좀 금리 따라 올라가고, 금리 따라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은 내 지금 채권 투자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될 땐가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좀 의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이런 얘기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외신인사이드로 넘어갑시다.